자,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의 신앙의 현 주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은혜를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 야곱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거죠. 또 야곱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야곱의 모습인데 이런 야곱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칭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주셨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훈련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조금 변했습니다. 자, 어떻게 변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20년 있었죠. 편안하게 있었죠. 엄청 고생했죠. 사실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자라고 집에서 어머니 옆에서 조용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형은 막 들에서 사냥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런데 외삼촌 집에서는 들에서 양을 치면서 20년을 있었는데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잖아요. 공짜로. 그리고 다음에 품삯을 정했는데 외삼촌이 10번이나 속였어요. 바꿨어요. 그런 엄청난 20년을 그냥 그렇게 힘들게 엄청난 고난과 환난 속에서 보내게 되었고요. 속임을 당하면서 속이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 일인지 그런 몸으로 깨닫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시간들을 뒤로하고 그동안 참 많은 재산을 이루었어요. 많은 가축대들과 그리고 가죽을 얻게 되었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가장 큰 걱정이 뭐죠? 형이죠. 이제 형의 마음이 어떤지 참 궁금하잖아요. 왜 외삼촌 야곱 집까지 라반 집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형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이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마음은 눈 녹듯이 사라졌는지 참 이제 그것이 걱정이고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죠. 친히 야곱을 찾아왔고 야곱을 보호해 주잖아요.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유효한 것을,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이 천사에게 부탁했어요. 과연 형 에서가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보고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천사들이 하는 말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아멘.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옵니다. 자, 여기서 형의 마음이 보이죠? 동생 만나러 오는데 동생 겨우 가족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 동생을 맞이하는 형이 몇 명을 이끌고 옵니까?
400명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직분자 수련회 갈 때 한 280명 정도 갔을 때 버스가 몇 대였어요? 그것도 많았잖아요.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막 진을 치면서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엄청나죠?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형이 야곱을 완전히 용서했죠?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하러 옵니까? 아니죠. 전쟁도 복수하겠다. 너 말 안 들으면은 꼼짝없이 나한테 당한다. 이런 어떤 위압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직 야곱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에 대한 동생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니까 야곱이 느껴지잖아요.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불안합니다. 두려워집니다. 이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 전에 뭐 이렇게 소떼를 나누기도 하지만 구절에 보시면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때나 이르렀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구절을 보면서 야곱이 조금 이전과 약간 달라진 게 보이죠? 예,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지난번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제발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뭐 때문에 걱정하는지 이야기하잖아요. 형 때문에 무섭습니다. 형이 나를 죽일까 합니다. 자기가 걱정하는 부분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얘기를 하면서 주님 이 부분에서 나를 지켜주는데 지난번에 나에게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대로 제발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자, 20년 전에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서 지켜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나를 지켜주신다면 내가 어느 정도 십일조도 하죠. 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약속을 했어요. 한 지켜준다 하는데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만약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반신 반의 하면서 그래도 나를 지켜주시면은 제가 십일조 할게요.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런 야곱의 모습에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가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 제발 이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자,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시면은 자, 10절에 보시면은 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때나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은 야곱이 20년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뭐 혼자 갔잖아요. 지팡이 하나만 갖고 갔죠. 근데 지금은 엄청난 가축과 재물과 가족들을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했다고 합니까? 주님께서 해주셨다고 합니까? 주님께서 해주셨다고. 이런 고백을 보면서 야곱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장했죠? 믿음이 성숙했죠? 자,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하나 장자의 축복도 내가 속여서 빼앗아야 되고
내 힘으로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뭐든 할 수 있지 하나님이 과연 해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 중심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나에게 있었어요. 내가 해야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나서야 되고 내가 행동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던 야곱인데 그 많은 재산을 이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 이거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내가 정말 팔이 부러지도록 다리가 부러지도록 이래서 이 재산 모았고요. 이렇게 이야기 안 하죠. 지팡이만 건너 가지고 건넜더니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변화되었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자, 무슨 문제 앞에 지금 야곱이 있습니까?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렵죠. 그래서 400명이나 끌고 왔다는 것은 형의 마음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이 야곱은 이런 문제를 보면서 겁이 났어요. 겁이 났어요. 자, 지금 야곱의 상태를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이 재산을 주님께서 하셨다고 고백을 해요. 지난날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알겠는데 자,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어떡하죠? 겁이 났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은 알죠? 주께서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요? 걱정하죠?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뭐 목회자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걱정하고 그러진 않지만 약간씩 스쳐가더라고요. 지금까지 한중사랑교회에 세워진 것 주님이 하셨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등록교인이 2만 명이에요. 2만 100명이에요. 이 많은 사람 오라고 해서 오겠습니까?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들으면서 믿어지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게 사람이 힘으로 됩니까?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가시는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중사랑교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오늘 이제 저기 옆에 센터 건물을 막 부시고 있는데요. 그죠? 저 센터 건물을 완전히 처음에 주인이 비우라고 했을 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럼 어디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어디 가지? 약간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무실 더 좋은 데로 옮기게 하셨고 우리가 2층에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게 어때요? 더 좋잖아요. 그죠? 더 편리해졌어요. 이런 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걸 우리는 또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든지 주님께서 다 하시네요. 또 고백을 해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지금 교육관 또 비워야 돼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째요 또? 어떡하죠? 걱정이 살짝살짝 되잖아요. 이것이 야곱의 상태예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형은 어쩝니까? 무서워요. 두려워요. 주님 지켜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 이전에 같았으면 주님 앞에 기도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야곱이 변화된 것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참 달라졌습니다. 550마리의 가축을 이제는 기도한 후에 550마리의 가축을 에서에게 예물로 보내고 자 550마리의 가축을 예물로 보낼 정도로 부자가 됐어요. 그러고도 남잖아요. 그리고 많은 가족과 이제 먼저 얍복강을 건너게 하고 얍복나루에 남아서 이 야곱이 혼자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축복하지 않으면 전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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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이전에 야곱은 해준다고 하면 했더니 뭐예요? 과연 그러세요? 그러시면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제발 해주세요. 달라졌죠.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그래요. 참 주님 앞에 매어 달리기가 어려워요. 우리 특별히 남자분들 그렇죠? 신앙하는 거 굉장히 남자분들이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관습이, 이렇게 세상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남자가 뭐가 부족해서 거기 가서 엎드려서 달라고 하냐고. 남자 사나이 대장부는 내 팔뚝을 믿어야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자신하고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걸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믿던 팔뚝이 다쳐버려가지고 기부스러 해요. 그러면 어떡해요? 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도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계획하는 대로 다 되더라고요. 대학교도 저 여기 가겠습니다 하니까 붙었고, 갈 수 있고, 뭐든지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없었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가 아파요. 죽을 듯이 아파요.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아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밤이 새도록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절대 절망의 순간에,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순간에 오직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눈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예, 호소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야곱이 기도하는데 오늘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그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어떤 사람이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을 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 붙들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씨름하듯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은 요 본문은 나 중심의 사람인 야곱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권 속여서 뺏으면 되지. 내가 가서 깨를 내서 갖고 오면 되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 중심의 사람인데 이제는 이 큰 문제 앞에서 20년이란 고난의 세월을 지나면서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이제 형을 만나는 진짜 이제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목숨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이것을 해결할 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어느 정도를 기도,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이 엉덩이에서 다리로 연결되는 이 관절의 힘줄을 예, 하나님이 쳤어요. 힘줄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쩔룩쩔룩 하잖아요. 이 힘줄이 끊어질도록 밤이 새도록 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예. 여기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들어준 거죠. 져주는 척한 거예요. 너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래 내가 너 이야기 들어주마 너 기도 들어주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라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야곱은 어떤 뜻입니까? 탈취하는 자,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 발 뒤꿈치미를 잡은 자 이렇게 되는 이름 자체가 이건 형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인데 이 세상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그만큼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것이고 이 말은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인정하는 예.
근데 여태까지 야곱이 먼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 기도하게 하셔서 야곱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시간 기도했습니까? 하루에?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십니까? 10분 기도하십니까? 10분 잠깐 잠깐 기도하고는 그래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보다. 잠깐 잠깐 기도하는 거는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으로 얼마나 머리가 바빠요. 일할 때 뭐 사러 가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오늘은 여기 가야 되죠? 저기. 이 머리가 굉장히 바쁜 게 우리 지금 사람인데 그 바쁜 머리를 좀 내려놔야죠. 주님 앞에 앉아가지고 주님 하면서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10분, 20분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30분 이상, 1시간 이상 그렇게 주님하고 부르고 앉아있을 때 주님이 만나지고 주님의 그 마음이 체험이 되고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렵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산다고 자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요.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세요.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전의 야곱 같은 사람.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문제가 생기면 이래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막 쫓아다니고 해결하려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기도는 절대로 안 해요.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요, 예배는 드려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데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애쓰고 사방팔방으로 쫓아다니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어째요? 기도해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의 야곱처럼 기도합니다. 자,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런 속상하게 아뢰면서 우리 주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허벅지 관절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형제분이 계셨는데요. 아주 제가 개척할 당시였어요. 한 십몇 년 전에, 20년 전에는요. 한국에 나올 때 입국 절차를 받는데 1,000만 원 정도 들죠? 브로카 끼고 하면은. 근데 이제 부부가 나왔어요. 그렇게 2,000만 원 정도 빚을 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나오자마자 불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빚 갚는 게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몇 년은 죽기 살기로 해야지 돼요. 주일도 안 쉬고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이 어쩌다가 저 얘기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는 알겠는데 뭐 그렇게 일상생활에 함께 하실까 정도는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는 나오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뭐 적당하게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소식이 왔어요. 부부가 다 한국에 나와 있으니까 중국에 있는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아들이. 특별히 한 20대 이렇게 되니까 어떤 아이들과 어울렸냐면은 힘쓰는 애들과 어울렸나 봐요. 그래서 패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패싸움을 어떻게 했는지요. 그 강목에 맞았나 봐요. 머리가 그냥 깨져버렸어요. 뼈가. 그래가지고 수술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고 막 피는 흐르고 이제 응급처치를 했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은 깨어나지 않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 얘기하십니다. 수술을 해도 살아날지 살아나지 않을지 모른다고. 가망이 없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소식을 부모한테는 알려야죠. 이게 전화를 통해서 한국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 아이가 살지 안 살지는 모르지만 살기 위해서는 부모가 와서 동의를 해야지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중국을 돌아가야 되는데 빚도 안 물고 지금 여기서 막 벌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통 고민이 아니죠. 이미 이제 머리 뼈가 깨져버린 거예요.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뼈가. 얼마나 싸웠으면 그렇겠습니까? 네 형제분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밤에 혼자 계속 주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생명을 우리 아들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찬송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 그동안 배웠던 찬송이 그렇게 생각이 잘 나더래요. 그래서 밤새도록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찬양을 했더니 그 다음에 이 형제분이 얼굴이 환해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밤새도록 기도를 했더니요. 하나님이 느껴지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도 알지 혀가 돌아가는 것까지 어떤 이상한 체험까지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지켜보아해 주신다는 그런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하면서 이제 여기 일 다 처분하고 중국에 가서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하고 아들 수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국을 갔는데요. 그 아들이 살아났더라고요. 그래서 걸어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머리에 뼈가 뚜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인조를 해야 되는데 돈 없어서 그거 못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또 하겠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영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대충 기도하고 하나님 뭐 해주실까?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해주신다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고 죽는 것이 주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문제를 앞에 놓고 주님 앞에 소상히 아뢰면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나만 아는 야곱. 무엇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취하고 내 것만 채우려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뭐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과 기도로서 승리하는 야곱처럼 이제 이 사람이 되었다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러면서 이제 야곱을 믿음의 조상의 대열로 올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러주십니다. 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33장에 보면은 에서가 왔을 때 서로 끌어안고 입 맞추기까지 서로 좋아서 화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리시는 분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직분자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디아스포라 있는데 전도하는데 그 사람 안 와요 하지 마시고 사람의 마음을 돌리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반응을 살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는 어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밤이 맞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